생각해.
있어야지. 그렇죠.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. 몇 개만 줄까? 삽수가 너무 좋아서 한 마디 삽을 해보겠습니다. 보통 두 마디 삽을 한다고 하는데 한 마디 삽을 해보겠습니다. 마디가 커서 한 마디 삽을 해도 삽수가 좋아서 잘 살 것 같습니다. 가 싱싱하죠? 자, 이거는 두 마디 삽을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. 벌써 여기 순이 막 싱싱하게 나오고 있는데요. 두 마디 삽을 해보겠습니다. 잎이 커가지고 작은 가위로는 한 번에 자르기가 어려워서 큰 가위를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집에서 쓰고 있는 가위를 가져왔습니다. 자, 여기 맨 끝부분은 사선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 아시죠? 나무가 싱싱해서 가위질을 살짝 하면 얘가 뭉그러지니까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딱 해주셔서 삽수, 흙에 닿는 부분이 뭉그러지지 않도록 해야 건강한 삽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쪽도 거의 목질화되기 전이어서 파랗지만 굉장히 딱딱합니다. 이거를 지그시 하면 얘가 뭉그러지니까 이렇게 뭉그러지죠. 단시간에 빨리 해서 날이 살아있도록 하시면 건강한 삽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자, 이것도 마디가 좋아서 한 마디 삽을 해보겠습니다.
자, 이건 두 마디 삽이고요. 얘는 벌써 이렇게 곁에서 새순이 올라와서 엄청 싱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곳은 안개가 잔뜩 껴서 삽목하기 최적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. 큰 가위로 하니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수가 좋아서 거리를 넉넉히 주고 심습니다. 잎이 서로 닿을 경우는 물러질 수 있어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합니다. 수가 너무 좋아서 구멍을 뚫어주지 않고
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잘 들어가네요. 시간이 모자릅니다, 여러분. 시간 응원 좀 해주세요. 지금 밝은 재를 묻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밝은 재 묻히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아까 여기에도 용액을 탔는데, 여기는 모 회사의 용액인데,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그래서, 효능이 좋다고 그래서, 지난번 삽목할 때부터 사용해 보고 있는데, 한번 테스트 중입니다. 저희는 처음에 혼자 삽목을 각각 했는데, 이렇게 서로 둘이 분업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은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호흡이 맞으면 훨씬 더 일이 능률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누구나 그렇겠지만, 삽목할 때마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. 반려식물이다 보니까 애정이 많이 가고, 볼 때마다 커가는 게 신기합니다. 꽂으면서 발생되는 그빈 공간이 있어서 물을 한번 더 줘서 그 공간을 메우고 있습니다. 빈 공간이 있으면 습도들이 좋지 않죠? 공기가 들어가서 충분히 메워주고 있습니다.
흡수가 작을 때는 한 판에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커가지고 7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60개, 70개, 그리고 60개, 시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 가득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